저는 동남아 창의인재사업단 특이하고 별난 미얀마 인재 특별미인 동아리 장을 맡고 있는 김종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는 총 미얀마 전공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우리 동아리의 주 목적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 인문학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동남아 전공 언어를 가지고 저희의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하여 컨텐츠를 만들어서 동영상 컨텐츠 시장에서 특히 이 불모지 같은 미얀마 컨텐츠 시장에서 가장 먼저 선도를 할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되자라는 것이 저희 동아리의 주 목적입니다.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만 하면 조금 지루하잖아요. 언제까지나 동아리가 그 명상만 만들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어떻게 미얀마를 학습하는지, 그리고 우리가 미얀마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또더잘될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어요.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가지고 미얀마어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. 한국말을 하면 막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그런 동아리입니다. 학습 증진 도모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이번에 동영상 학습 UCC 공모전에 나가서 입이 트여야 외국어가 트인다 라는 동영상을 가지고요. 3개 연합대학 공모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. 저희는 이런 동아리고요. 언제나 즐겁고 재밌게 한 번도 팀원들 간에 트러블이 일어난 적이 없는 아주 행복한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.